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아웃풋층을 만들어 줍니다. tf. keras.layer 해주고요. 그 다음에 dense 해주고, 제일 마지막에 아웃풋 결과인데, 우리가 아웃풋 결과는 총 10개죠. 0, 1, 2, 3, 4, 5, 6, 7, 8, 9 해서 그래서 아웃풋을 10개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activation 함수를 쓰는데, 제일 마지막에서 확률 값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0일 확률, 1일 확률 해서 10개의 확률 값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렐루 함수를 쓰지 않고 우리가 softmax 함수 값을 제일 마지막에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모델이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C가 빠졌네요. activation. 네. 액티베이션으로 처리해 주시고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모델 점 서머리 해주시면 모델이 이렇게 전체층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 28 곱하기 28 해서 요 값들이 들어와서 X축의 값을 쭉 일렬로 우리가 원 디멘전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쳐 주면 총 784개의 인풋 노드가 우리가 784개가 쭉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림은 X축, Y축에서 2 디멘전인데 얘를 이제 풀어서 쭉 해서 784개가 X축 노드 값으로 인풋 노드 값으로 들어오고요. 여기서 첫 번째는 우리가 50개의 히든 레이어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 연결해 주면 784개 곱하기 50개 더하기 우리가 각각의 노드들의 그러니까 절편 값이 있죠. 절편 값을 50개가 들어가니까 추가로 들어가서 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처리가 돼서 나오고요. 얘는 50개가 들어가니까 50개에다가 또 50개가 연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 행은 이제 50개 곱하기 50개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가 50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50개 곱하기 50개 곱하기 더하기 또 50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드롭아웃 해주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10개가 들어가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표로 정리가 됐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해 주는 방법이 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한번 해볼게요. tf.keras.util utils.plot_model. 자, 이렇게 해주고요. 우리 모델 값들, 위에 있는 모델 값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show_shapes를 얘를 true로 주시고, 그 다음에 to_file 해서 얘를 우리 모델.png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처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그림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플래튼 요 부분이 여기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풋 레이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여기서 플래튼 원으로 처리해줘서 요 값들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요렇게 처리가 돼서 요 값들을 이렇게 쭉 풀어서 정리해서 처리돼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했는 거 보셔도 되고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도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아웃풋이 이렇게 10개로 출력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델을 구성했으니까 이제 신경망을 훈련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델.compile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optimizer 이렇게 해주시고요. optimizer는 우리 아담이라는 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그 다음에 loss 함수를 세팅해 주고요.
로스트 함수인데, 로스트 함수는 이제 비용 함수를 처리해 주는 겁니다. 비용 함수를 처리해 주는데, 비용 함수를 처리해 줄때 우리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멀티 클래스일 때 처리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바이너리 클래스로 처리해 줄때 옵션, 로스트 함수 쓰는 게 있어요. 여기는 지금 우리는 10개, 아웃풋이 10개죠. 그래서 멀티 클래스 로스트 펑션 함수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페어스 그다음에 언더바 카테고리칼 언더바 크로스 센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해서 요 값을 쓰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스페어스 언더바 카테고리컬 언더바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해서 이걸 쓰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해서 매트릭스는 우리가 어떤 값을 갖다 쓸 거냐. 뭐 R스퀘어 값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accuracy 이렇게 해서 이걸로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컴파일 해주고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돌릴 수 있도록 요 안에서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실제로 이제 모델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np. 우리 랜덤 seed를 하나를 주겠습니다. 1번으로 아무 번호나 주겠어요. 그 다음에 이 결과 값들을 쭉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그 저장을 해줘야 돼서 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히스토리로 저장을 해주고요. 모델.핏 최종 값을 모델핏으로 훈련을 해줍니다. 자, x 언더바 트레인 값이 들어오고요. x 언더바 트레인, 그 다음에 y 언더바 트레인, 그 다음에 배치 언더바 사이즈는 우리가 64개 이렇게 배치 사이즈로 돌려주고요. epoch x는 총몇번 돌려줄 거냐는 겁니다. 우리 시간이 많으면 뭐 보통 100번, 1000번 이렇게 돌려주는데 우리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10개까지만 돌려줄게요. 그러니까 10번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validation 언더바 스플릿 해주고요. validation 언더바 스플릿은 우리가 크로스 밸리션을 몇 개로 몇 퍼센트로 우리가 조정해 줄 거냐는 겁니다. 전체 데이터의 0.1%로 조정을 해서 훈련을 하고 테스트하기 전에 밸리데이션을 우리가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10개 해서 9개 돌려주고 하나 테스트 그 밸리데이션 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0.1을 이렇게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심표해 주고 버스 해주고요. 이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쭉쭉쭉쭉 밑에다가 잘 돌아가는지 체크를 해주기 위해서 버벌스를 일러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랜덤 시드 np 아이고 랜덤 n이 빠졌네요. 랜덤 시드 자 돌려줄게요. 돌려주면 epoch 1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쭉 처리되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우리 시간이 한 4초 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보여지고요. accuracy가 훈련 트레이닝 accuracy가 0.46인데 validation accuracy가 로스트 값이 1.02에서 쭉 떨어지고요. validation accuracy는 66%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점점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이 모델이 훈련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봤더니 우리가 92.74%, 그 다음에 validation accuracy는 94.52%까지 우리가 정확도가 올라가는 걸볼수 있겠네요. 만약에 우리가 뭐 100개에서 1000번 돌려주면 거의
99%까지 올라가겠네요. 그죠? 네, 여기서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10개까지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이 값들을 우리가 숫자로 봤는데 얘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우리가 그래프 보여줄게요. 우리 로스트 펑션, 로스트 함수, 비용 함수라고 처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운 것처럼 로스트 펑션 함수는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절편 값들이 줄어드는 그거를 의미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먼저 로스 값을 우리가 갖고 오고요. 로스 값은 우리가 히스토리에서 저장된 것 중에 우리 히스토리 값하고 이 중에서 로스 값을 갖고 오겠습니다. 위에 있는 로스 값입니다. 요 값들을 이렇게 갖고 오고요. 자, 그래서 로스트 해주고요. 히스토리 점 히스토리 이렇게 값을 갖고 올게요. 히스토리,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죄송합니다. 히스토리입니다. 그죠? 자, 다시 돌려주고요. 결과 값을 갖고 여기서 밑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스토리 로스 값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로스 값은 우리 히스토리 점또 히스토리 해주고요. 여기서 우리 밸리데이션 언더바 로스 값을 이렇게 갖고 올게요. 그 다음에 또 어큐러시 값은 우리에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accuracy 요 값을 갖다가 쓰고요. 그다음에 validation accuracy는 여기 history 값에서 validation accuracy 값으로 세팅을 해서 이렇게 쓰도록. 그 다음에 우리 epoch 해주시고요. epoch 값은 우리 range 해주시고, 우리가 1 해서 우리 length, 우리 로스트 값에 우리 그 길이만큼 해준 다음에 플러스 항상 1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야지만 설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figure 그다음에 x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plt.subplot 해주시고, 우리 사이즈가 1번 두 개를 필요하니까 해주시고요. figure 사이즈는 우리 12하고 우리가 4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 비용 함수를 우리 플러스에다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찍어 보시면 우리 그래프 두 개가 이렇게 보여지죠? 첫 번째 비용 함수입니다. 자, 우리 plt. 우리가 sub plot 해주시고요. 1점, 2점. 우리 첫 번째입니다. 그죠? 두 번째 중에 첫 번째고요. plt. 우리 타이틀을 우리가 뭘로 해주냐면 우리 우리가 로스 함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plt점 우리가 x 요 값을 넣어볼게요. plt점 우리 plot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epoch 값을 넣고 로스 함수 값을 넣고요. 요 값은 b 이렇게 값으로 표시해주고요. 레이블 값은 우리 여기다가 트레이닝 플러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두 번째는 에포크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밸리데이션 로스 값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레드로 처리해주겠습니다. 레드 값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밸리데이션 로스 이렇게 처리를 해줄게요. 그다음에 plt.x 레이블은 여기다가 우리가 epoch 해주시고 plt.y 레이블은 요 값에다가 우리가 로스 값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plt.legend 요렇게 해서 요 값을 쳐줄게요. 그래서 우리 왼쪽 값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값이 요렇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 어큐러시입니다. 그래서 정확도 함수값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용 함수 말고 이번에는 어큐러시 값입니다. 자,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로스트가 아니고 어큐러시가 들어오면 되고요. 똑같이 쓰면 되고 여기도 에포크 와이 레벨은 어큐러시로 레전드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셔서 돌려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추가로 우리가 plt.title layout으로 해서 조금 조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plt.show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모양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된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큐러시 값하고 로스 값하고 어큐러시 값하고 이렇게 나오죠. 아, 여기가 죄송합니다. 에포크 값 로스가 아니고 여기가 어큐러시하고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여기는 로스트 값이 들어가고 로스 값 여기는 어큐러시 값이 들어가야지요. 자, 이렇게 해서 로스트 값이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어큐러시 값은 올라가는 거,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개 에포크가 움직이는 동안에 처리된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모델을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우리 모델 검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검정 하는데 모델 검정은 우리가 테스트 값을 이용해서 해줘야 되죠? 그래서 테스트 언더바 로스 값하고 테스트 언더바 어큐러시 값을 우리가 찾아오는데 모델 점이 밸류 8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x 언더바 테스트 값하고 y 언더바 테스트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프린트해서 해주면 좋겠죠? 자, 프린트 해주고요. 우리 테스트 그 다음에 로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요 값을 해주는 방법이 있었죠? 퍼센트 그다음에 .4f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퍼센트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퍼센트 해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얘를 백분율로 표시를 해줄게요. 그래서 100 하고 곱하기 테스트 언더바 로스 값을 이렇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카피해서 그대로 쓰는데, 테스트, 그 다음에 어큐러시 해주고요. 똑같이 해주고, 여기서는 테스트 어큐러시 값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모델 검정을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값은 밸리데이션,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면서 쪼개서, 10개씩 쪼개서 한이 값들을 의미하고, 모델이 훈련된 값들을 가지고 제일 마지막 값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요렇게 제일 마지막 모델의 값이 요렇게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로스트 값은 23.06이고요. 테스트 어큐러시 값은 94.57까지 요렇게 우리가 정확도가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 검증까지 우리가
끝났습니다. 자, 모델, 기본 모델 만드는 건 했고요. 요 다음에는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게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닐 수가 있죠. 마지막 모델이. 그래서 마지막 모델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최적화된 값을 찾아서 쓰는 최적화 모델 할 때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최적화 모델 하는 방법을 다음에 우리가 시간에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